되게 이거 약간 우리 첫 그거 MBTI 검사할 때처럼 들어오네. 알면서 뭐 모른 척하면서 얘기하고 있어. 한 번 더 짚어주는 찐 방송인의 모습. 아 프로잖아. 프로 방송. 단체로 브리핑 다 듣고 들어왔어. 역시. 어 이거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하는 느낌으로. 아니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와 쟤는 촉이 좋나 봐 이런 이미지 가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야. 오늘 준비한 콘텐츠 제목이 있습니다. 네. 누가 준비했어요? 나 콘텐츠? 제작진분들 준비. 아 근데 오늘 약간 호호 느낌이구나. 아 그러니까 뭐 마이크 찰 때 그냥 앉았었는데 설명을 들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둘이 더블로 가는 거야. 저는 우연찮게 앉아봤네. 우진은 이제 MC는 그냥 이제 뭐 자동 MC죠. 세븐틴의 뭐 김성주 선배님이자 유재석 선배님이자 이상하게 요즘 다들 밀더라고 MC로. 형이 깔끔하게 잘해. 자 그런 의미에서 구호를 좀 준비했으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내 자신을 하면 알라! 알라! 너 자신인가요? 내 자신인가요? 알라! 너 자신을 알라고 가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아 진행이 너무 깔끔해요. 자 여러분 시원하게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네. 요즘 이렇게 앨범 준비하고 뭐 여러모로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콧구멍이 왜 이렇게 커진 거죠? 아 저 이렇게 좀 부담감이 이렇게 좀 콧구멍이 커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예, 예. 자 그나저나 저희가 이렇게 앨범 준비도 하고 바쁜 이렇게 일상을 좀 이렇게 지내면서 야, 야. 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어 좀 난 좀 쿨해서 좀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샤샤 그렇죠. 저희가 또 튠에이치 모델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튠에이치 어플로 이런 스트레스의 그런 수치나 뭐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해요. 어플로 그런 수치를 볼 수 있다고요? 자연스럽게 달래.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핸드폰으로 어플로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딱 인식만 딱 하면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와. 스트레스 지수가 나옵니다. 네. 네, 지수 씨 한번. 호지 씨 당분간은 가운데 앉지 마시죠. 아 예, 예. 좀 부담 느끼시니까. 승가 씨 지금이라도 네. 체인지 할까요? 아니요, 지금 저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예, 예. 근데 진짜 튠에이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저 우리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을 것 같은 멤버랑 스트레스 적을 것 같은 멤버를 그래, 한번 뽑아보자. 멤버. 저 스트레스 많을 것 같은 멤버 DH요. 디에잇? 스트레스 많아. 아, 스피디하게. 나는 스트레스 없을 것 같은데 문준이. 어 나도. 스트레스 없는 건 문준이야. 많을 것 같은 사람 DH? 오케이. 될 것 같은 사람 문준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조합이야?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어플을 켜보겠습니다. 네. 저 세븐틴 아니야? 네 맞아요. 저희 세븐틴이고 맞아, 여기서 맞아. 쭉 내려서 나의 스트레스 지수를 아 이거 지수가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건강 신호 측정 시작 이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누르고 이제 본인 얼굴 인식하면 되는데 A씨부터 A씨가 일로 오세요. 그 명호 형은 또 평소에 또 명상이나 다도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쵸 이제 스트레스를 좀 정화시키잖아요 이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없었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없었는지 네. 오늘 제일 많이 나오면 효과가 정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고 얼굴 측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본인 얼굴이 딱 나오게끔. DH 앞머리 그 눈 가리는 거 살짝만 네 그래야 더 예 그 네, 이게 한 1분 정도 걸린대요. 조금 뒤로 빼주세요. 어 지금 4% 5% 떨어뜨리면 6% 명호야 좀 웃어. 여기 체크할 때 얼굴 표정 변환해도 되는 거잖아. 야, 진짜 신기하다. 야 심박수도 체크해 주네요. 어떻게 심박수 알지? 야 세상 진짜 좋아졌다. 야 근데 진짜 이게 만약에 핸드폰에 깔려 있으면 그냥 측정해 볼까 하고 이렇게 딱 누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나도 과연 건강신호 측정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22입니다 아 안전하네요 다행입니다. 이게 다도랑 명상을 통해 명상의 효과인가 보네. 80 미만이 안전이고 80에서 150이 양이 요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요 배까지. 아, 근데 A씨가 그럼 스트레스가 많이 없는 거네. 이제 준영 그래 준아 너 한번 해보자. 은근히 준영이 또 평소 이 에너지 속에서 많을 수도 있어. 오늘이 너 자신을 알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준이가 모르던 이 속내, 이 속앓이를 네.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관심 가지면 또 스트레스가 올라가잖아요 이분은. 부담을 받아가지고 관심 주지 마! 부담! 예. 네. 아 스트레스 예? 지수는 홍지수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참. 아 고마워. 누나 일부러 그런 표정 지을 필요 없어. 안 죽을 텐데. 그런 멘트는
준이를 부담에 이렇게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평범했어요 지금. 안 돼. 화나 있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진짜 높게 나오나? 신기하다. 화나 봐. 배고파 빌런으로 가볼까? 아니. 됐다. 자,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어. 어? 나왔다 벌써. 진짜 없네. 다행히 진짜 DH 형이랑 준이 형은 안전으로 나왔는데 진짜 이렇게 어플 하나로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참 대단하고 네. 튜니처의 진짜 멋진 어플이다. 정말 대단한 클로징 멘트였어요. 네,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좋네요.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제 뭘 하면 돼요? 저희가 MBTI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MBTI, 야, 그러면 그대로 읽어버리네. MBTI로 넘어가시죠. 정석이에요, 정석. 리뉴얼 이후로 이제 첫 촬영했던 거 기억나시죠? 너무 재밌었죠, 그때. 네, 슴티! 안녕하세요, 슴티입니다. 네, 그때 MBTI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참 고잉사부터 빠르다는 생각을 맞아. 그때 MBTI가 네, 맞아, 되게 맞아. 생소했는데 맞아. 이제 엄청 핫하잖아, MBTI가. 어머니는 어머님께서 이거 MBTI 유행하기 전부터 MBTI 알고 있었는데 왜 자기 아들이 ENFP냐고. 저희 어머니께서 좀 과몰입을 하시는 편이에요. 뭘 하셨어? 뭘 네가 ENFP 나오니까 그냥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영어로 해주시면 안 돼요? 영어로 해달라고요? 영어로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을 텐데. 아, 그냥 해주세요, 그래도. 엄마가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영어? 영어 까먹으신다. 나 영어로 못해. How are you? Fine. 한국어로. 야, 잠깐만, 뭐라고요?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And my soul food, chicken. Chicken! And noodle. And everything. Okay, thank you. Let's go. MBTI 관련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또 그때처럼 평범하게 MBTI를 재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똑같은 거 나오셨던 분들끼리 이렇게 중앙에 앉으시고 그분들의 MBTI를 다른 멤버가 남이 해주는 게 그래도 더 객관적이지 좀 더 않을까 좀 더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네. 야 그거 참 재밌네요. 야 권수진형 내가 오늘 이 만든다 좀 그래서 또 너무 장난식으로 가지 마시고 네, 그렇다고 너무 또 몰아갈 필요도 없는 거니까요. 그쵸, 생각이 또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왜 그래? 나도 사랑해요. 반박 불가하는 남이 해주는 MBTI 굉장히 신선하고요. 자, 바로 넘어가고요. 구호 외치면서 와! 구호가 뭐였지? 알라였나?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아, 이거 좋다, 이거. 자 이제 인프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그 각자 담당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앉으신 순서대로 쿱스는 조슈아 디노가 호시는 저랑 원우가 네 정한 번원 정한 준이는 셋이서 세 명이네. 네, 가자 자 렛츠고 네. 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 정도 줄 것 같은데 이 정도? 그래 낯선 사람 조금 낯가리지 않아? 완전 낯가려 그래, 완전 낯가리 디동이 어려워하는 거잖아. 그러면 동의로 해야지. 아 맞네. 어려워합니다. 형이 우리 문장을 잡아주네. 제가 봤을 때 호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아 나는 조금 낯을 가려. 나는 내면과 외면이 조금 달라요. 아, 예.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나름 잘 소개하는 편. 그렇죠. 예.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무시는 가끔 하긴 하죠. 빠지는 거 같긴 해요. 자기 세계에 빠져있지. 근데 진이 형 핸드폰 만지고 있는 정도의 양이면 웬만하면 다 읽지 않을까? 호시는 잘 안 읽어. 제 카톡은 잘 읽던데. 야. 아 이게 차별이 있네요. 사람 방하면서 읽냐? 아니 문자를 하네. 이 형 카톡 안 하잖아요. 단체 카톡에서 단체 카톡 말하는 거야. 단체 카톡. 단체 카톡은 뭐 거의 거기 단체방이 아니에요. 거기 쿱스 개인 방 아니에요. 개인 방이에요. 혼자 말해요. 막 자기한테 보내. 쿱스 개인 메아리 방. 왜 그래? 우리 요즘 순간이가 답장해줘 요즘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동의. 아 이거는. 저거는 저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야 돼. 왼쪽으로 0이 더 있어야 된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비동의.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비동의. 비동의. 근데 둘은 되게 조용하게 한다. 지금 도겸이 자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리 둘끼리만 말해주니까 지금 너무 궁금한 거야 지금. 거의 남들은 너 떠들면서 하는데 형은 뭐 속닥속닥. 너 거를 이제 비밀리에. 아 비밀리에 오케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 비동이네. 비동이야. 완전 비동이야. 나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는 비동이야. 무조건 이겨야 돼.
자,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연하죠? 완전 당연하죠? 아, 이쪽 님 재밌네. 완전 당연하죠? 이쪽 님이 제일 재밌어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어? 아, 이거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동이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거를. 아, 그러니까 네. 난 내 삶이 부정당하고 있는 느낌이야. 네, 본인이 창작적이기보다 창의적이기보다? 아. 본인이 창작 창의적이기보다 일단 둘은 그냥 뭐 뭐가 나오든 둘은 똑같은 걸로 할게요.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은 아니지 않나? 네가 호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창의적인 현실적인 사람이야 얘가. 사람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동이! 쿠시엄 비동이! 완전 저거는 저게 더 있어야 돼. 저거 동그라미는 더 있어야 돼요. 똥이!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히 세우는 편입니다. 이 형 고민도 나 계획 잘 세워. 나 계획 세워. 아, 이건 철저히 너 나랑 여행 가봤니? 나 여행 가봤어? 되게 철저히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에서. 야, 나 지금 진짜 내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야. 제가 봤을 때는 생각에 잠긴다고 본인 내면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이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에 잠기고 싶은 거지 잠기지는 않아요. 남들이 나를 잠겼다고 보고 싶게 만들고 싶은 그 완전 비동의하면 조금 그러니까 생각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살짝 그 전 단계로 갈게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비동의. 야, 나 착하기를 바래. 어, 그래요? 어, 그래? 비동이. 나는 공부 못해도 돼. 착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거 아시죠? 자녀는 부모를 배우고 비동이.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기 마련이에요. 나 제 얘 거 무조건 얘 거 할래요. 넌 죽었다, 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줄게. 좋아, 좋아, 좋아. 원래 내가 문준이한테 고민을 얘기했어. 그럼 문준이가? 형,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너 했잖아. 뭐 하는 거야?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 보다는 너 근데 그 평소도 그걸 잘하잖아. 너 괜찮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맞아. 정말 정신적인 지진 건가? 정신적인 지지잖아. 정신적인 지지네. 정신적인 지지. 난 너 노래 잘한다 생각해. 맞아. 맞아. 차라리 별로 안 지나네. 그렇게 대입하면서 해보세요. 자, 다음. 오, 나 일정 잘 지켜? 내가 도겸이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도겸이 보면 빠져. 백호야. 이것만 봐도 지금 도겸이 좋아하잖아. 아, 나 스케줄 잘 지켜? 네. 이런 거 해봐. 나 부러워.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준이 형 물건 제자리에 잘 두니? 물건 제자리에 두니? 나 S쿱 썼던 거야. S쿱 썼던 거. 비동이! 진짜 웃긴다. 야, 오늘도 샵에 집 비동이 들고 와가지고. 야, 비동아, 그럼 비동이가 아니라 동이 아니야? 아, 근데 아, 동이구나. 수영은 진짜 많이 두고 다니게. 야, 솔직히 네가 할 말은 아니야. 아, 근데 형이 야, 더, 솔직히 네가 솔직히 할 말은 형이 아니야. 제일 심해. 내가 진짜로.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넌 하면 안 돼. 야, 너가 제일 심하다. 네가 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 되어 있는데 부끄러울 뿐이야, 저 형은. 아니 동동은 매우 안정까지는 아니야. 그럼 약간 안정이야 그냥? 응.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이 동의의 축 안에 이 세 개나 나뉘어져 있는 이게 이제 MBTI 차이인 거야. 동관이는 그냥 여러분 매우 그러니까 끝에 있는 걸 누르질 않아 양쪽 걸.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 아 이거는 모두가 동의해. 아 저기서도 차이가 날 수 있구나. 문준이가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매우 동의는 아니야. 완전 안정돼 있진 않아. 그치 그치 100% 되게... 없으니까 뭔지 알아. 이게... 무슨 기분이야 이게... 자꾸 너무 막 동의 막 눌러버려. 가벼워 민규가. 너무 라이트하게 하고 있어 지금 너. 서로 같이 얘기를 하고 눌러줘요. 이게 약간 MBTI 차이인 건가? 그러니까 지금 민규 씨가 혼자서 누르는 게 아니라면은 같이 그 옆에 있는 멤버들과 상의를 하면서 눌러요. 저도 상의하면서 누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상의가 안 된다는. 그럼 먼저 S쿱스. 네. 쿱스는 만능 재주꾼 ISTP 거기에 T. 네. 오 형 ST 맞네. 영어 이거 나 그래. 바뀌었다니까. 형 뭔데 바뀐 게? STP가 계속 나왔어. 와 우리 정확히 봤다. 야야야 우리 정확히 봤어. 정확히 봤어. 안녕수 선배님 ISTP야. 그래? 어, 좋아. 누나 호통 치고. 어 좋아. 네, 호시는 용이 주도한 전략가 INTJ의 T가 나왔습니다. 도경은? 저는 똑같아요. INFP. 열정적인 중재자 INFP. 준영은 INTP 나왔어요. INTP. 논리적인 사색가인데요. 티가 안돼. 세 명 다 T네. 그대로 나온 사람은 지금 도겸 씨밖에 없네요. 2년 사이에 바뀐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INFJ 원우 네. 우지 D8 한번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INFJ가 되게 착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은 다 INFJ가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 그냥 우리 셋이 걷는 점은 이거에 대한 진짜 잘 몰라. 관심이 없어. 관심 그건 없어. 맞긴 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원우 형 무조건 동의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게임 e스포츠 할 때 기억나세요? 동의! 동의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 동의입니다. 각도 기억나시죠? 네. 네. 전 너무 기억해요. 빨리 보고 싶어. 네. 나 이거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지 형이 체계적인 걸 더 중요하게 체계적이지 않아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영원 약간 좀 체계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니? 적응은 그냥 잘하긴 잘해. 적응도 잘해. 맞아.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그쵸? 이게 다르죠? 나도 내가 생각하는 거랑 지금 다 달랐어. 이게 남이 보는 겉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또 겉면이 또 칼로리가 낮아.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진짜 하게 해. 준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진짜 하게 해. 준이! 먹어! 이거 빨리 넘어가자고! 넘어가자고! 거기서 언제까지 할 건데 안 돼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니, 김민규가 홈페이지를 아예 닫아버렸어요. 방금 아까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써! 잠시만. 반대한 거 아니에요? 뒤로 어떻게 가? 뒤로 못 가. 원우 형 무조건 동의해. 뭐지? 야! 그냥 하지 마! 왜 모르겠어. 더 그냥 하지 마! 보통 새 질문을 얘기하면 내가 크게 얘기하면 점점 사그라들 만도 한데 논쟁에서 그래 우리 그래도 거짓말 하면 문준이! 내가 앞에 왔어! 네가 악했던 거 지냈어 여기서. 네가 악했던 거 지냈어. 야!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안 가잖아. 안 가잖아. 여행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잖아.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야 이건 바로 아니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비동인 것 같은데. 얘는 이 제일 큰 동그라미 안 누르면 되게 찝찝해. 나 이제 이 프로세스가 싫어. 예민한 거 누르면 누가 날 판단하는 것도 싫고 되게 찝찝해. 나는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이건 안 잠기는 사람이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안 잠기는 사람이 있어. 이건 완전 동의 아니야? 사실은 이런 척을 하고 싶은 거지. 원우 형도 자연 속에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고 싶은 척을 한 거야. 그거 원우 형이요? 네. 저도 그건 그 말이야. 그래요? 아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죠, 그죠? 읽지도 않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신경 아예 안 써. 걱정 안 해요. 안 해. 상대방이 읽은지조차도 관심 없어. 지 할 말만 해.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착하게 성장해야 돼. 우지 형은 착하게 성장하길 바랄 것 같아. 우리 돈 많아가지고 그런 거 하냐. 아, 나 돈 많아. 아니, 잠깐만. 이거는 형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아니야, 이거 약간... 아, 요 정도. 왜냐면 약간 똑똑하게 아니, 그러니까 똑똑했으면 좋긴 좋은데 하는 것도 착한 좋은데 착한 게 착한 게 컸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착한 게 좋긴 한데 똑똑하기도 했으면 좋겠는 거야? 뭔 거야? 지금 테스트를 두 번씩 하고 계신데 아직 질문을 파악하지 못하시는 거면 얘는 너무 국가극이에요. 나는 그냥 얘가 너무 국가극이야. 나는 그냥 명호가 난 착하면 돼 라고 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착했으면 좋겠긴 한데 똑똑한 것도 좋으니까 약간 그치, 이게 애매한 거야. 그게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예요. 맞아. 제발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뭐라도 눌러자 제발. 넘어가자 제발. 50%도 안 왔어 얘들아. 야 이걸로 2회 찍겠다. 내 거 할 때 민규가 선택하지 말게 해줘. 응.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출 불안해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불안한 거 아니야? 니 생각하지 말고 명호 생각해. 니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와, 야, 원래 인프피다. 뭐야? 야 명호도 F가 바뀌었다. 네. 네. 원우는? 인프피, INFP. 원우 형이랑 나랑 똑같네. 우지 DH형은 INTJ로 똑같이 나왔어요. A까지 와,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나왔네. 우지 전략가야. 전략가야? 전략가 맞지? 잘 어울려. 제갈량이야, 제갈량. 일단 캐릭터에서 어때 우리 INFJ로서 누군가가 날 판단하는 게 기분이 좋아? 그냥 궁금하긴 한데. 난 이런 거 별로 싫어해. 애초에 일단. 아 그래? 왜 두려운 게 있나 봐? 두려운 건 전혀 없지. 아 저희 민규는 진짜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극과 극으로 해드릴게요. 쿨하게 툭툭툭 가주세요. 네, 극과 극으로 해드릴게요. 자 우리 ENFJ였던 우리 조슈아, 민규, 디노 이제 새로. 근데 원우가 인프피 같지는 않은데. 난 내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대부분 반대였어. 근데 지금 안 맞아. 아 그 교고 나오는. 민규, 디노 이제 새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준이!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 이게 집중이 빡 되네. 근데 보셨잖아요. 이거 보면 좋다.
집중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 민준이 씨한테만 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될 것 같아. 아니 저는 정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을 하는 거네. 아, 근데 타이밍 죽인다. 아, 자, INFJ 시작해볼까? 테스트 시작할게요. 네. 어,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죠? 그 위에 성표 성격 유형 검사 한 번 더 누르면 성격 유형 검사. 아니 성격 유형 검사를 눌러야지 검사. 아 인터넷이 약간 좀 안 좋네요. 잠깐만요. 아니 검사를 눌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눌렀는데 아니요, 지금 인터넷이 안 되고. 성격 유형 검사를 한 번 더 눌러. 눌렀다고요. 너는 성격 쳤어요. 유형을 눌렀잖아. 그 전에 먼저 그거 눌렀다고요. 인터넷이 안 된다고? 자 이제 다 되었어요. 감정이 지배되고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약간 비동의. 어 약간 비동의. 아니 지금 비동은 대충 하자. 네 대충일 때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쇼 형은 약간 동의. 쇼 형은 약간 화날 때 좀 차분해. 아 맞아. 아 빡친다. 빡친다. 아 빡친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 뛰어나다 생각합니다. 약간 재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 재수 없는. 약간 완전 재수 없지.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눌렀을 거야. 저 마찬가지 맞는 거죠. 나는 완전 눌렀을 거야 저렇게. 자,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은 것보다 중요합니다. 디노는 이겨야지 그냥. 무조건 이겨야지. 아니 적어도 이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이 정도야? 아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다 정당화시켜야 되지. 안 들리게 말해요 저거.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말하는 거. 아 잠깐만.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어. 완전 안 돼 있어. 아니야 미치겠네. 아니야 잘 돼 있어. 잘 돼 있어. 이거는 그거 뭐라고 하니? 이거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잘해줄게. 아니 그냥 잘해줄 게가 없어.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야 공감은 잘해. 잘하는데 깊게 안 되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깊게 되지. 얘 공감은 잘해.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고 너가 좀 안 될 뿐이야 나한테는. 공감을 겉핥기로 하는 느낌? 공감을 겉핥기로만 하는데. 그래도 오 근데 야 맞는 거 같아. 그치 그치. 사탕 먹듯이 그냥 핥기만 그러니까 하는 느낌. 어 또 얘기해. 아, 알겠어 힘들어. 어, 아 그렇구나. 그래, 하고 뒤돌아서는 그래, 느낌. 그렇게 잘 가? 약간 이런 느낌. 어. 근데 은근 재밌다. 다른 사람들이 아, 보는 나의 모습들이 되게 매력 있다. 재밌어. 생각보다 재밌어. 이게 디노 거라서 재밌다 나는. 난 디노를 좋아하나 봐. 제일 쉬운 거겠죠 그냥. 뭐 말하기 제일 쉬운 사람. 아니야. 디노가 좋은가 봐.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하긴 하다. 난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 나도 바뀌었을 것 같아.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워합니다. 아, 해고할 것 같은데? 못해. 그러니까 사업적인 면에서는 해고할 것 같은데. 아, 잘 못해. 그치. 아, 내가 지금 나쁘게 보고 있었구나. 난 뭐 하는 사람이니? 수박 겉핥기. 나와. 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얘 논리가 조금 아닌가? 얘는 가슴... 동현아, 좀 조용히 없으면 안 돼? 아, 왜 나 하는 사람이야? 넌 나 잘 모르는 것 같아, 동현아. 내가 생각하는 너잖아. 얘는 좀 꽉 차야. 근데, 아, 그러면 필로가? 이 형이 항상 필로 가는 거야. 얘가 요즘 가슴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얘가 좀... 좋아. 오 민규야 더 다르게 나왔어. 어? ENTJ야. 네, 저는 ENFJ가 나왔네요. 디노 씨는 ENFJ가 됐네요. 어때 디노야 이거 막 똑같지? 둘이 되게 외향적으로 봐. 아 그렇구나. 효아 형은 ESTJ-A. 근데 민규가 사실은 F에서 T로 많이 바뀌었어. 민규 좀 맞는 것 같아. 디노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근데 이거 맞는 아,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디노도 디노 성격 좀 맞나. 왜냐면 제가 그래서 정의로운 말들을 좀 이렇게 이따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고. 와 완전 있지. 완전 무시하지. 카톡 잘 씹어. 맞아. 누가 무시해? 이메일을 가능한 빨리 환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비동의 어제도 내 카톡 씹더라고. 잠시만 그러니까 그대들을 씹는 거를 아 네 일단 네, 받으시고요. 자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비동의, 있습니다. 비동의 기분이 태도가 되잖아요. 잠깐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네? 뭐야 우리 스타일이야.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동의 호기심 때문에 뭐 많이 하는데 그래서 댄솔로지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삼삼 너무 야 우리 스타일이에요 왜요? 자 이제 쭉 하세요. 이제 쭉 하세요. 네, 50에서 만날게요. 지금 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비동. 아니 그래도 이끼야 있잖아. 있지 당연히. 어. 두 번째. 아 나는 이거. 아 두 번째. 가위가위보 안 내면 제가 가위가위보. 어 그거 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향상되지. 딥과 업무 환경이 되게 안 정돈돼 있지. 지저분하지.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엄청 많지. 아니 근데 너무 진짜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스타일이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지. 그래. 약간 쪼가는 거야. 넌 날 진정시키려고 하지 마.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거의 없어. 얘 진짜 지극히 현실적. 아니지. 제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 많이 하지. 잠깐 이 얘기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주시고 가시라고요. 아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여기는 국제적으로 가지 마. 그러면 이걸로 봐. 이걸로. 아니 나는 공상 때문에 그래. 네가 공상이 있지. 아이디어.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 많이 하지. 이거 비동이긴 해. 원우 씨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얘네가 주관이 되겠어요. 정말 잘하는 거 보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난 비동이. 되게 의욕. 너 왜 니 혼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조슈아가 번호니까 왜 니 혼자 하냐고. 아, 미안해 미안해.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생각. 똑똑하게 바랄 거야. 착하게 성장하게 바랄 것 같지 않아 은근히? 아니 똑똑하게 바랄 거야. 똑똑하게 바랄 거야. 아 그래 그래? 아 똑똑하게 바랄 거야. 똑똑하게 바랄 거야. 좋아요? 보통 여행을 철저해요. 철저하지 않은 거 같은데. 아 근데 은근 짤 거 같아 번호니. 그럼 약간 비동의 하자. 동의? 약간 동의야? 약간 비동의 아니야? 난 비동이라 생각해. 중간으로 갈까? 중간 가자. 근데 재밌다. 와 진짜 재밌다. 이게 조금 억울하기도 한데 재밌다.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좋다. 아이디어 좋다. 남이 해주는 MBTI 아이디어 좋다. 근데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남이 해주는 MBTI.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해. 맞아? 본인이 하는 것보다. 슈아 씨 몇 프로까지 오셨어요? 저희가 27. 50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50까지 다 했어? 섬세한 애들을 좀 바꾸자 돼. 우리 되게 섬세하고 있어. 우리 생각보다 되게 섬세해. 승아 넌 너무 쉬워. 나는 형이 날 쉬워하는 게 싫어. 아니 그냥 우리 이렇게 같이 계속 있었거든 아까도. 극적으로 안 했어. 근데 넌 너무 극적이야. 근데 맞는 거 같아. 왜 나쁘게 나올까 봐 걱정돼? 아니 나는 근데 진짜 너는 그냥 너 자체로도 되게 좋은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인데 내 자녀는 착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 야 그 모두 다 착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지. 비교를 하자면 아, 근데 똑똑한 멍청이... 거랑 나는 내 자녀가 똑똑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 착해야지. 마음이 이뻐야지. 똑똑하면 알아서 착해. 와 똑똑인 거 똑똑으로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착하지 않은 사람은 헛똑똑이야. 완전 동의로 가. 비동의. 아니 같이 가야 돼.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조슈아가 생각 아 너무 성격이 급해. 너무 자꾸 혼자 하고 넘어가. 몰입해서 그래. 재밌어서. 자 됐다. 내가 착했어 가지고. 여기 있으면 왜 오래 걸리는지 알 것 같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사공이 많지. 사공이 많아. 자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난 동의. 어때? 두 번째 동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겁나 보라고 해. 네가 하니까.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오케이.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본인이 어때요? 유치원 선생님이 됐어요? 본인이 대학 좋아하는 거 같아. 안 보여 안 보여. 나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여기가 너무 힘들다.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이 지배되고 아까부터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은 저 동의.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에 수반하는 난 동의. 난 비동의인데. 그래? 그럼 비동의로 가자. 약한 비동의. 비동의. 안 어울려. 정장 안 어울려. 비동의. 정장이 안 어울려서 비동의. 난 질문 잘 모르겠고 정장 잘 안 어울려. 야, 미안해. 정장 핏은 내가 너보다 좋아. 빈정 상하지 말고 이거세요. 친구가 어떤 일로 실패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얘 이제 정신적인 지지를 안 줘. 내가 정신적인 지지 많이 줘. 너는 정신적인 지지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넌 나. 나는 너가 더 잘 나라. 아 그러니? 너가 빨리 하라고. 빨리 하지 못할 거? 야 빨리 해라! 야 근데 민규야 여기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승우야 자꾸 껴. 아니 그러니까 승관이 야 너 끼지 마! 근데 이게 아 근데 그건 쟤네가 보는 거라서 쟤네가 아니라 권호씨만 봐요. 권호씨가 권호씨만 봐요. 야 여기 우리 팀 리더야. 비동이 일정표를 만들어 잘 많이 불안하던데. 에너지가 넘치죠. 다음에 끝났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ENTP. 맞지? 둘 다 ENTP다. 근데 얘는 T고 저기는 A네. 근데 신기한 게 ENFP가 똑같았는데 바뀐 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세븐틴 애들이 다 F에서 거의 T로 많이 바뀌어. 야 내 거는 순간이 앞으로 네가 또 해라. 그래. 정한이 형 내가 할게. 아 나 해도 되지. 너도 승관이 옆에 있어. 나 승관이 성격이 진짜 부럽다. 저렇게 말 잘하고 저렇게. 그거는 성격과 다른 게 너의 그 무식과 유식의 차이야. 무식과 유식의 차이래. 저 싸가지 없는 거. 자 마지막 멤버 드디어. 네. 자 갈게요.
바로 갑시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죠? 진짜? 어, 저요 그런 거 진짜 없는 거 같은데. 적응을 잘 체계적. 이형 체계적 안 체계적이 되게 체계적.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아니, 체계적이야. 체계적이야. 안 체계적이야. 적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쟤는? 난 나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거 같은데. 진짜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다. 체계가 없으면 답답해하는 스타일이.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맞아. 이걸 두 개를 놓고 봐야 돼.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하냐? 체계적인 게 중요하냐? 정한이는 낯선 거 싫어하고 체계적으로 내가 딱 만들어지는 거 좋아해. 그래. 그렇다면 그걸로 갔어요. 오케이. 다음. 이욕적이고 활동적. 아야야 야, 비동이 구멍 더 뚫어라. 생각보다 막 어디 가고 다니고 하는 거 의욕적인 활동 적인 면이 꽤 있어 보여. 그럼 약간 비동이? 막 아예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집에 들어가면 안 움직여. 주목받는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진 않아. 어, 신기방귀기 뿡뿡방귀기가 또 있잖아. 그걸로 이미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직업하면서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고 관종이야. 수가 관심이 없으면 일 그만둬야지. 사람 때문에 화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사람 때문에 화난 일은 없어. 자기한테 짜증. 맞아. 자기한테 짜증을 많이 내지. 근데 자기 자신도 사람이잖아. 그렇게 꼬리를 틀잖아. 그러면 끝도 없다니까. 맞아. 약간 비동이. 아 약간 비동. 아니 내 디노랑 싸우는 거 보면 디노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런가? 거의 없진 않는 걸로. 아니 1년에 두 번 싸우면 거의 없는 거 아니야? 거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 말고 화나는 거. 화나는 거? 아 오케이 나 순간이야. 그런 말 있어. 인간의 모든 화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 빨소리. 야 승관아 너 진짜 특이야. 예? 얘기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이거 싫어서 그러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기?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그렇게 있진 않지. 없다고 얘가? 난 있다고 봐. 전혀 감정 기복? 뭐야 없다고 얘가? 체력의 기복은 심할 수 있는데 감정의 기복 어, 그렇게 막 그런 말이 있어. 말이 인간의 감정은 신음물 같지 않다. 내가 정한이 형과 거의 부부처럼 살고 있어. 신음물 같지 감정은 봐봐 내가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한 사람으로서 아니라고. 아니 동의 누른다고. 아니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고. 야 승관아 근데 그렇게 할 거면 너 그냥 혼자 해. 아니 내가 형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설득을 해? 그 사람의 의견을 할 거면 너 혼자 하라고 그냥. 내 의견을 지금 공유한 사람 있어. 아세요. 토론 시 상대방이 민감하면 반응보다 진실도 중요시합니다. 이 형은 그렇게 진실을 그렇게 많이 어, 저 가끔 민감하면 진실을 포기할 때도 있어.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아, 네 맘대로 해. 맞아, 네 맘대로 해 있지, 네 맘대로 해. 어, 야, 민규 좀 객관적인데? 야, 민규가 잘하는데? 민규가 잘하네, 저쪽 투자. 야,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안 야, 이렇게 정적일 일이야? 에코가 형 걱정하지. 그러니까 야 에코가 들릴지 몰랐다. 에코가. 순간 혼잔 줄 알았잖아. 나 까칠이. 걱정해. 아 근데 왜 조용한지 알 것 같아. 화면만 튀어 튀어.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별로 안 잠기지 않아? 잠기진 않아. 야, 너무 예쁘다. 야 좋다. 아 좋다. 없는 걸 좋아한다. 몸이 잠겨서 피곤해지죠. 한날 누웠을 때 목도 잠. 자 다음.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쟤는 착하게 말할 것 같아. 어, 난 똑똑하게. 똑똑하게. 난 착하게 말할 것 같은데. 난 완전 뭐 어떤 걸 원해? 난 완전 멍청해서 그냥 착했을 뿐. 그래, 착해. 어. 이 형 착한 애 좋아한다니까. 아. 근데 아까 버논이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준 게 있잖아. 똑똑하면 기본적으로 착하대.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착하다기보다는 똑똑하면은 착한 게 자기한테 좋다는 걸 알아. 어, 엄청 똑똑한 사람이구나. 근데 어쨌든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 그냥 착한 착한 걸로 가 빨리요. 정한이는 자녀가 똑똑하면 지가 스트레스 받아 싫어할 것 같아. 맞아. 자, 본인의 감정 제어하기보다 감정이 지배되곤 합니다. 근데 답답할 때 집에 나가잖아. 나 집에 나가는 중. 인덕션 안 되면 인덕션 막 때리고.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한데, 아닌가? 맞아, 논리가 중요하다 생각해.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근데 저 두 개를 비교해보자면 논리를 좀 더 중요시 여길 것 같긴 해. 그냥 그렇다고 이 형 가슴이 아예 없는 형은 아니야. 가슴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냐? 우리 있었네?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 끊잖아, 바로 끊잖아. 나 해보 잘해. 상상보다는 경험에도 의존하는 편입니다. 경험에도 의존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를 되게 중요시해요. 데이터베이스?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나왔다! 레이어드 나왔다. 자, 결과! 보시죠. 결과? 오! 똑같아. 똑같은 사람 디노랑 나랑 정한이요. 역시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3년 전에 했을 때는 다섯 그룹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총 아홉 그룹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건 멤버들이 생각하는 네. MBTI죠. 너희가 ENFP에서 TP로 같이 바뀐 거야? 버논 중간이가 F에서 T만 바뀐 거예요. ENFP는. 우린 거의 다 지금 F가 T로 바뀐 게 많지. 야 근데 나랑 승관이가 같을 수가 있냐? 같을 수가 없어. 그니까 내 말이.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한 거. 근데 그 멤버가
정말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let's go.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